이제 이 1월 달이죠. 신금강이 끝나고 임계 끝나면은 2월 이제 올해가 2월 4일부터 오는 거죠. 입춘. 입춘 전까지는 끝난다 이거지. 강의가. 그리고 요 입춘 이게 지금 오늘 해 가지고 3주니까 그죠? 그 1월 마지막 주가 며칠이지? 내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. 28일. 이게 28일이요? 그렇지. 28일. 7, 14, 21. 그렇지. 그러니까, 오늘 신금 강의하고, 14 임수 강의하고, 21일 개수 강의하고, 그 다음에 28일 날은, 공개 강의 할 거야, 공개 강의. 제목이, 그냥, 뭐, 생초보. 생초보 탈출. 생초보 탈출 1년 과정. 1년 과정.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하면, 첫째는, 선생님,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. 네? 내 강의를 좋아 보이기는 하는 것 같고, 뭔가 하는데 이제 기초가 모자라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. 그러니까 내가 기초 강의를 하기는 했는데 기초가 아닌 거야. 이게 왕초보사주 왔겠는데 기초가 아닌 거요.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본질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. 뭐 하다못해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초보, 그러니까 아주 기초를 내가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새 마음 새 뜻으로 기초를 내년에 갑이 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1년 과정으로 강의를 이걸 해볼까 합니다. 공개 강의는 28일 날 이렇게.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미처 못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. 괜찮을 거예요 이게. 그래서 기존의 수강생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. 이거 요 강의가 언제 하느냐면 이제 일요일 날 다른 날이 아니라 일요일 날 우리가 지금 12시부터 강의를 하잖아요. 요거 끝나고 그러니까 1교시가 60갑자죠. 신60갑자. 그 다음에 2교시가 자녀교육, 교육적성. 이게 수강생 참여. 실전 사주. 그 부모하고 자식 사주 놓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3교시가 이제 초보 탈출. 이게 1년간이에요, 1년간. 기존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그대로 이제 3교시는 이제 뭐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 강의를 별도로 들으려면 1년 수강비가 100만 원이야.
근데 이제 이것까지 다 외장하도 이것까지 다 들으려면 이제 160만 원만 내면 되잖아. 기존 수강생들은 공짜니까 그거 그렇게 듣든지 그건 제껴놓고 일단 초보만 먼저 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이렇게 이제 책정을 했어요. 기존 수강생들은 뭐 어떻든 이거는 와서 들을 수도 있고 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 미처 내가 기초가 좀 안 된 것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의미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들으시라. 재밌을 거예요. 뭐 그냥 막 그 뭐 학교에서 뭐 1 더하기 2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요거를 내가 하려고 해.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공부해서 이걸 교재로 만드세요. 나중에 학생들 만약에 가르칠 때가 있을 거 아니요. 그럼 요걸 교재로 만들라고. 오케이? 각자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써머리 해가지고 제대로 된 교재를 하나 만들자고. 서구당 기초 교재를. 오케이?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28일 날 공개 강의를 합니다. 내년 갑진년이 이 갑이 이거는 내가 인성이잖아요. 인성도 되지만 이제 경호대운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건 뭐 재료가 되는 거죠. 인성 재료가 되는 거잖아. 내년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거를 내가 아주 1년간 그냥 딱 하려고 하니까 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. 괜찮을 것 같아. 그냥 한 번 듣고 말 수강생들이 아니라 초발심. 감목이 처음이잖아요. 초발심을 내는 수강생들이 아마 오지 않을까. 당장은 아니더라도 듣다 보면 재미있어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운을 보는 거니까.